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라젠의 개선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한 10월 정도면 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좀 어떨까요? 네, 지금 그 가장 급하신 분들은 신라젠의 주주분들이십니다. 20만이 넘는 이 주주분들이 한국거래소 앞에서 시위도 하셨고 정말 지금 바라보고 계셨는데 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까? 한때 코스닥 시총 2위까지 갔고 시총 2위를 가면서 정말 그 뉴스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이 신라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기다림은 정말로 뭐 그냥 그거를 위안으로 삼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을 안 맞아서 코로나 팬데믹에 떨어진 것보다 낫다. 그건 근데 자조 섞인 위안의 소리지. 이게 주식시장이 거래를 해서 그 주식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될 이제 상장 주식이 거래를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그게 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오래 끌었는데 오히려 또 무산이 될지. 그럼 이거는 정말 기다린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거에 이제 같은 그 기간만큼 굉장히 고통도 그만큼 수반이 되겠죠. 배가가 될 텐데 2020년 5월 달을 마지막으로 차트는 계속해서 점만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5월 달이니까 지금 벌써 지금 2년하고도 3개월이 지금 지났어요. 이거를 그 뭐 코로나19를 안 겪었다는 그 코로나19를 겪지 않아서 빠지지 않았다. 뭐 그거는 그거를 하나의 위안으로 삼을 정도로 아무 저기가 없었던 거죠. 뭐 거래가 돼야 뭐를 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임 문제까지 엮이면서 경영진은 지금 처벌을 받고 있고 지금 신라젠의 주주분들은 법적 처벌보다 더 끔찍한 자신의 자산이 이렇게 묶여있는 그리고 그 자산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지금 개선 기간은 종료가 되었으나 바로 거래재개 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또 제출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9월 8일까지 그동안 권고 내용에 따라서 잘 했는지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이행 내역서에 따라서 그때 거래소에서 그 권고했던 권고 사항이 잘 지켜졌는가 그것을 판단해서 10월 초에 그러니까 지금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다 잘 지켰는가 그런 부분을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되고 세 개 정도는 신라젠 입장에서는 지금 했다. 그리고 뭐 하나, 네 개 중에 하나는 이제 파이프라인. 결국에는 바이오 업체들은 지금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현금 흐름의 가치를 땡겨와가지고 주가를 올려주는데 그 배경은 파이프라인, 근거는 파이프라인에 있는 거죠. 그 파이프라인이 만약에 이게 진짜 뭐 세계적인 회사와 손을 잡고 이 신약의 개발의 가능성이라든가 기술 수출, 에로의 라이센스 아웃의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가지고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매겨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바이오주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이 되면 미래의 현금 흐름, 지금 현금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가정해서 현금 흐름을 땡겨와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금리가 인상되면 미래 가치 할인율이 높아져서 성장주가 보통 안 좋은 이유가 그거고 네. 바이오주는 그게 더 심한 거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땡겨왔기 때문에 미래의 현금 할인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어쨌든 신라젠은 파이프라인을 지금 9월 초까지 이 보여줘야 할 지금 상황에 처했고요. 만약에 이게 다 이루어지고 9월 8일까지 다 제출이 완료가 되면 심의하고 의결하면 10월 초 정도에 결과가 나올 지금 상황입니다. 아예 개선 기간이 종료가 됐지만 아직도 한 2개월을 추석까지 포함해서 버텨야 하는 지금 상황. 그래서 지금 이게 신라젠의 주주분들은 이제 가장 그 스스로 서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신라젠의 주주가 아닌 분들도 지금 바이오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코스닥 시총 2위까지 갔었고 굉장히 바이오주가 굉장히 뜨겁게 했었던 어떤 천병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라젠의 재개 이 부분이 바이오주 전체의 투심을 자극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바이오주의 투심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리고 지금
코오롱 퇴치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뭐 열심히 하다가 안 됐으면은 그러면은 박수를 쳐주겠죠. 아 그래 우리 바이오주 아직 모자르지만 열심히 연구개발하는 그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결국에 언젠가는 실현이 되겠지. 하지만 이 가운데 배임이 얽혀 있었고 그리고 이 코오롱 퇴치진도 뭐 그 연골세포가 뭐 바뀐 거를 몰랐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그 코오롱 임원진들의 또 어떤 부적절한 부분이 나오면서 이게 응원만 할 수가 없는 문제까지 얽혀 있으니 그래서 이제 투심이 더욱더 악화된 거죠. 그냥 실력으로 만약에 안 됐으면은 그 부분을 감안을 해줄 텐데 지금 약간 도덕적인 부분이 얽혀 있다 보니까 바이오주 투심은 더 곤두박질 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코로나19가 지나면서 금리 인상이 다가오면서 아까 말했던 미래 현금 가치에 대해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이 반사적으로 좋지 않는 부분까지 얽혀가지고 이제 뭐가 없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때 이제 학회 그리고 임상 이런 것들이 다 밀리면서 어떤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가치가 좋았던 회사들도 이 그 결과치를 못 내놓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완전 침체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풀릴 수 있을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아까 큰 부분부터 보면은 금리 인상에 따른 현금 흐름의 할인율 높아진다. 그래서 성장주가 안 좋고 성장주 중에서도 아주 그냥 성장주의 끝단에 있는 바이오주는 더욱더 금리 인상이 취약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과속화될 것이냐. 뭐 이 얘기 나오는 걸로는 지금 어느 정도 물가 하락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제 뭐 자이언트 빅스텝이 막 연속으로 더 나오기보다는 연말로 갈수록 이제 좀 금리 인상의 기조는 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이 막 나올 때에 비해서는 그 부분은 조금 성장주에게는 좋은 흐름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임상과 그리고 지금 학회들이 밀렸던 부분들 학회들이 하나도 열리지 못했죠. 코로나19 때문에 다 비대면으로 열리고 근데 지금 대면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열리기 시작했고 그동안 연구진들이 모이지 못해가지고 임상이 연기됐던 부분도 임상이 착수가 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나오고 있고 그래도 코로나19 때보다는 무언가 나아지는 부분이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도덕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이런 그 거래 정지에 관한 부분들 그게 바로 10월 초에 신라젠의 거래 정회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되겠죠. 이거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지만 물론 네. 금리도 그렇고 뭐 학회나 이것도 뭐 적입니다. 금리 인상도 약간 예측이고 지금 뭐 팩트로 나온 거는 학회랑 임상이 열렸다는 거 그것밖에 없지만 어쨌든 세계의 모든 분야가 최악의 경우보다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바이오주가 조금 반등의 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 뭐 유망한 바이오 많이 있어요. 지금 돈을 벌고 있지 못해서 굉장히 좀 성장주에 대한 흐름이 제한될 때 급락을 했긴 했지만 일단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매드팩토라는 종목도 있죠. 매드팩토의 대표적인 그 아이템은 벡토서티비죠. 기본적으로 처음에 개발될 때부터 이거는 약간 병용요법에 방점을 찍고 그 개발을 했기 때문에 물론 벡토서티 단독요법도 합니다. 임상을 하고 있으나 원래 처음부터 세계적인 약물과의 어떤 병용요법, 짝꿍으로서의 그 가치 거기에 방점을 두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머크도 등장을 하고 뭐 중국 기업도 등장을 하고 뭐 이럽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연초에 급락을 해서 한번 하루에 한가를 맞았던 적도 있어요. 2020년도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고 1월 달에 특히나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벡토서티브의 문제가 있었고 면역 관문 억제제 키트루다는 그 면역 항암제 3세대죠. 3세대 면역 항암제 중에서 머크의 키트루다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면역 관문을 피한다고 해서 면역 관문을 피해서 이 암세포들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 면역 관문을 문을 막아 버리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그게 대표적인 이제 면역 항암제의 원리인데 그게 면역 관문 억제제고 거기서 대표적인 게 키트루다입니다. 키트루다와 병용 임상 이상에서 심각한 피부 독성과 간 독성으로 사망 사례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하한가를 간 적이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2022년도에
아예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은 이미 2021년도 초반부터 나타났던 것이고 2022년도 1월 달에 그 하한가는 그 하락세를 더욱 가속화하는 그 어떤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전의 어떤 계기가 있을 것인가. 기술적으로는 2020년 2월 달 가격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네.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할 그 계기가 있는가. 일단은 8월 5일 얼마 전입니다. FDA에서 승인을 하나 받았습니다. 재발 난치성 고륙종 환자 대상 항암신약 벡토서틱 단독요법. 이번엔 단독이에요. 항상 짝꿍으로 나섰었는데 단독요법 인상 1, 2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고륙종은 뭐 UINC 때문에 굉장히 알려졌죠. 고륙종으로 군대 면제를 받으면서 아 고륙종이라는 병이 저 병이구나. 뼈가 자라는 병. 알았는데 고륙종 환자 대상으로 한 벡토서 단독요법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이 내용은 14세 이상 청소년하고 성인 환자 54명. 그중에 고륙종을 앓고 있는 난치성이나 진행성 고륙종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벡토서틱의 단독요법 안정성과 항암 효과를 평가하는 임상 1, 2상입니다. 그래서 벡토서틱의 가치가 그동안 머크의 키트루다라던가 세계적인 신약과의 짝꿍 병용요법에 초점을 맞췄다면 단독요법이 이제 임상의 승인을 받아서 벡토서틱이 단독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능과 효과를 갖느냐에 대한 그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메드팩토도 벡토서틱의 가치를 다시 증명할 이런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밀렸던 임상이 다시 이제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2020년 2월 달, 3월 달 주가까지 하락한 이 부분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지금 사실 바이오 업체 중에 가장 그 퍼포먼스가 좋은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레고캠 바이오와 지금 그 알테오젠이겠죠. 이 두 개가 왜 가장 각광을 받느냐. 실제적으로 기술 수출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단위 때의 기술 수출을 보여주면서 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네. 근데 이 두 개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가 둘 다 동일하게 ADC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ADC가 높은 치료 효과를 보유한 약물을 항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항원은 저기죠. 이 코로나 항원에 대응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게 코로나 백신이잖아요. 항체는 이제 무기죠. 여기에다가 부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탄두 미사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사일을 쏘는데 거기에 핵탄두를 장착해요. 엄청나게 강력하죠. 일반 미사일보다. 그래서 항체가 미사일이라면 그 미사일에다가 높은 치료 효과를 보유한 약물을 붙이는 거예요. 핵탄두 미사일처럼. 그거를 암이 발생한 지역에다가 타겟을 딱 놓고 쏴버리는 거죠. 그게 ADC 기술이고요. 이거는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신약이 아니라 어떤 약물과도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핵탄두를 붙이던 무슨 핵탄두를 붙이던 뭐를 붙이냐에 따라서 날라가서 거기에 명중하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약물이라도 이 ADC 기술을 도입하면은 치료 효과가 엄청나게 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가 작년에만 무려 5건의 에로 라이센스 아웃을 다들 노리고 있는 거죠. 바이오벤처 회사들은 끝까지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상 1, 2상 정도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그걸 다국적 제약사에 라이센스 아웃하는 게 목적이죠. 이 지금 5건을 한 것 중에 큰 건을 보면 영국의 익수다 테라퓨틱스가 항체 약물 복합제, 그러니까 ADC죠. 항체에다가 약물을 붙인 거. 그러니까 쉽게 핵탄두 미사일이라고 계속 생각하세요. 플랫폼 관련해서 두 차례 라이센스 아웃을 가져갔고 그다음에 체코의 소티오 바이오텍 여기에도 1조 2127억 원짜리입니다. 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회 그리고 임상 이런 것들이 펼쳐질 가능성 이건 팩트로 지금 나왔다고 했죠. 코로나19 때문에 밀렸던 9월 6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막하는 ADC 서밋이 있습니다. ADC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참여해서 ADC의 기술력 그리고 ADC를 그 접목을 시켰을 때 어떤 임상의 결과 이런 것들을 나누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ADC에서 내놓으라 하는 업체들은 다 모이는 것이죠. 여기서 HER2 ADC 후보물질 LCB14랑 FS1502가 있어요. 이게 고형암 대상, 혈액암은 이제 뭐 그 혈액암은 이제 백혈병이 대표적이고 나머지는 고형암이 많잖아요. 간암이나 뭐 폐암이나 다 단단한 겁니다. 고형암 대상으로 임상 1회 이상 결과가 발표가 되고
이 지금 HR2 ADC도 이미 레고캠 바이오가 수출했습니다. 2015년에 레고캠 바이오가 중국 푸싱제약에 기술 수출했고요. 이 아까 말한 대로 레고캠 바이오 같은 바이오 벤처 회사의 목적은 이거죠. 끝까지 임상 상상을 해서 신약까지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이 어떤 그 대규모 임상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 이끌어가는 그 실패에 대한 부담을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중국 푸싱제약이 저기를 하는 거죠. 그럼 중국 푸싱제약은 뭘 가져가냐? 판권을 가져가는 거죠. 판권을 받는 걸로 그 조건으로 해서 나머지들을 많은 자본력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가 중국 푸싱제약 기술 수출한 것을 임상 1회 이상을 이 푸싱제약이 그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할 거고 그리고 익수다 테라퓨틱스는 아까 전에 익수다 테라퓨틱스가 두 차례 LO를 통해서 받아갔잖아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권리는 익수다 테라퓨틱스가 갖고 있어요. HR2 ADC에 대한 그 중국 판권은 중국 푸싱제약이 갖고 있고요.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은 레고캠 바이오 거고 중국 항공을 제외한 전 세계 거는 익수다 테라퓨틱스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푸싱제약과 익수다 테라퓨틱스가 레고캠 바이오의 ADC 기술을 기술 수출, 그러니까 기술 수입이죠. 그 입장에서는. 수입을 받아다가 임상을 진행을 해서 그 결과치를 좋게 내놓으면 그 임상 진행 단계에 따라서 레고캠 바이오는 기술 수출을 한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마일스톤으로 지급을 받게 되겠죠. 나중에 신약이 개발되면은 로열티도 지급받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요런 것들이 단 이 모든 바이오 벤처 회사들의 정상적인 가장 원하는 그림인데 지금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미 몇 개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알테오젠하고 레고캠 바이오가 이미 지금 기록한 쌓아놓은 기술 수출이 많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레고캠 바이오에 밀렸던, 그러니까 레고캠 바이오가 진행하는 건 아니죠. 이미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 기술 수출을 받아간 아까 그 다국적 제약사들이 임상이나 학회가 코로나19로 밀렸던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기술 수출을 했던 그 결과치가 마일스톤과 로열티로 실적에 찍히게 되는 이 흐름이 9월달 그리고 내년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이 가장 진화된 바이오 벤처 그리고 가장 지금 실적으로 숫자로 찍힐 수 있는 바이오 벤처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바이오 그 벤처의 모든 어떤 투자의 그 어떤 분위기는 결국 10월 초 신라젠의 거래 재개 그게 가장 중요한 턴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라젠의 거래 재개가 바이오주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매드팩토,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가격 전략 좀 알아볼까요? 네, 신라젠 코오롱 티슈젠 차트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 볼수록 네.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이렇게 그냥 쭉 찍혀있는 게 제발 봉이 다시 나오기를 희망하고 계시겠죠. 저도 희망을 하고요. 매드팩토 지금 2020년 2월달, 3월달 가격까지 떨어졌죠. 코로나 팬데믹이 불면서 그때 유동성으로 올랐던 그 시점까지 내려왔어요. 마치 미국의 OTT의 넷플릭스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멘텀만 있으면 이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완전히 그렇죠? 하향에서 그 2020년 3월달에 유동성 효과 불기 이전까지 돌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으로 그냥 올랐다는 거, 그건 이제 다 상쇄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있다면 반등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매드팩토의 어떤 그 벡토서티비 다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사례들만 보여준다면 여기서 10개월 선을 뚫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0개월 선을 단 한 번도 뚫지 못하고 지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10개월 선을 뚫어야지만 그 윗단계로 진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고캠바이오와 알테오젠이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실적을 찍으면서 빈 공간이 없는 바이오라고 할 수 있고 레고캠바이오가 기술 수출을 엄청나게 크게 터뜨리면서 2020년 6월 달에 엄청 큰 상승을 했습니다. 예. 엄청 큰 상승을 한 다음에 지금 뭐 이거는 좀 사실 하락이라고는 볼 수 없는 조정이라고 볼 정도의 각도입니다. 아까 전에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전에 뭐 매드팩토 같이 그런 각도로 떨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조정이 아니고 상승준 조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레고캠바이오는 이 정도면은
상승 중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것도 거의 2년을 끌다가 여기서 터졌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박스권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그러니까 1차는 이거죠. 1차는 기술 수출로 뜬 거고 이번에 2차 상승이 나온다면 그거겠죠. 지금 여기서 기술 수출을 해놨던 것을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푸신작이 한 게 임상 1회 이상이에요. 임상 1상도 진행하지 않고 넘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상 1상 이상 이런 결과치는 그 기술 수입을 받아간 수출을 받아간 그 회사들이 이제 증명을 해야죠. 그 회사들이 증명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두 번째로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박스권이 만약에 돌파가 되게 되면은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큰 장대 양봉을 하나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네. 중요한 순간에 와 있으니까 저 돌파 구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바이오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